원내룡 국토부 장관이 LH 공사의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고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왜냐?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할인을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할인을 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15% 할인하는 그 아파트에 무려 12% 할인된 가격으로 샀다. 이건 뭡니까? 사실상 배임행령이죠.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LH 공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너무 우습게,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H 공사 사장, 그리고 저 매입할 당시에 저 매입을 결정할 때 최종 결정했던 결정권자, 그 모든 사람들 라인 다 확인해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LH 공사에 부정부패, 온갖 척하고 들어온 것들을 가만히 국민들이 보고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가 기획재정부에 있으면서 다음 자리, 정관여를 위해서 무슨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많은 관료들, 고위직 관료들, 그리고 뭐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영부인, 모든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들을 저지르는 범죄자로 보통 국민들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 영부인이 주가 조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검찰이 가만히 있고, 또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뭐 국민의힘 안 그리고 바깥으로 계속해서 무자비한 횡포, 무자비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대한민국 경제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LH 공사에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감찰 지시를 했다라는 건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LH 공사라고 하는 조직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를 이 기사, 저 제목이 알려주는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감찰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던 거죠. 어떻게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 팰리스, 말도 안 되는 고가 분양인 저 아파트를 15% 할인된 가격에서 매입한다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물량을 7차례에 걸쳐서 무순이 청약해도 안 팔리는 물건을 왜15% 할인한 가격에 사주냐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세금 27조 다 써! 이렇게 얘기했나요? 뭐 거의 그렇게 얘기한 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미분양 아파트가 6만 가구가 넘는다. 뭐 그래서 이제 LH공사 등 국토부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나 보죠. 근데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만약에 프랑스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어땠을까요? 국민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대국민 시위를 하고 저 LH 공사에 있는 매입 결정한 담당자를 길거리에 나오게 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광장에서 뭘 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처벌을 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였다면. 한국은 그냥 아무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LH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꼬우면 LH 공사 들어오든지 이딴 얘기를 LH 공사 직원이 하는 거죠. LH 공사가 땅 투기해 가지고 걸렸는데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덮었어요. 제대로 처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LH 공사에서 저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국유 자산을 헐값에 대기업 재벌들 아가리에 상납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작자도 그런 원흉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유일호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가 이제 전임 경제부총리죠. 나중에 사회이사로 가서 뭐 수십억씩 받는 그런 자리로 갔잖아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나중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아마 저 LH공사의 저런 고가 매입 논란은 절대로 사그라져서도 안되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챙겨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저기에 부정이 섞여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당연한 얘기죠. LH공사 사장 해임하고 최초 분양가에서 50% 이상 할인된 가격,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제 식구 감싸기 조사하고 안 했습니다. 본인들 돈이면 그랬을까? 미분양된 걸 싸게 사도 모자랄 판국에 고가 매입했다. 이게 윤석열 이하 김건희가 시킨 거다.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 어처구니 없는 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대의 생각, 개대의 취급하고 고가 매입한다라는 겁니다. 현 경제 위기의 1등 공신들이 건설사입니다. 도와줄 게 아니라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정부에서 아파트 고가로 사주는 건 배임이다. LH 공사 정신줄 놓고 일하냐. 나라의 정책을 통상적인 관행으로 처리하니 부정부패가 아니고 뭐냐라는 거죠. 경찰청도 국토부 하는 거 좀 배워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감찰하고 문제없다고 발표하고 면제부 준 뒤에 향후에 지속해서 매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댓글은 서민 위한 척 하지 마라. 이미 너희들은 있는 자들 위한 놈들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LH공사 개인 돈인 것처럼 착각하고 비싼 값에 물건 구입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 떨이 물건을 제값 주고 사는 얼간이는 업무 담당할 자격도 없다. 비리 결탁이 분명하니 철저히 감찰해서 계약을 바로잡고 업무 라인을 엄정 징계해야 된다. 전세 사기 대책도 발표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조금만 머리 쓰면 전세 사기 보면 꼼짝도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은행권, 로비 등으로 방치해왔다.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한다. 1억 5천도 안 되는 주택을 LH 모질이들이 독박을 썼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요. 저 고가 매입한 LH공사의 직원들 제대로 징계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